화성 시민 주요 관심 사업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정명근 시장의 민선 8기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이루기 위해서 취임 초에 28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200여 건을 듣고 해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10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아 권역별로 시민들을 찾아가서 화성 시민 주요 관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개최는 우리 시의 대규모 사업 중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예산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내용들을 시민들께서 쉽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가 아닌 잘못된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우리 시 주요 사업에 대해 화성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각 권역을 찾아가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권역별 주요 관심 사업을 담당하는 국서장과 부서장들이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 관내를 서부, 남부, 동부, 동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합니다. 개최 일정과 권역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도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만큼 하루가 다르게 현안이 늘어나고 좋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번에 4개 권역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의 제목 타이틀은 화성형 농민 기본소득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농업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 2023년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의 그 대상 인원은 전체 한 2만 9천 명,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85%를 25,6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인 개인에게 매월 5만원 지역화폐로 해서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63억 7,200만원입니다. 도비가 79억 정도 되고 지방비가 83억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과 축산인들한테만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닷가가 있어서 어민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민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는 맨 끝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을위원회라고 마을별로 그 농업인에 대한 자격을 확인해 줘야 될 분들이 마을별로 5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장소 읍면위원회도 7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맨 마지막으로 시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거의 한 3,025명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자격심사나 이런 걸 할 것입니다. 사업 공고는 내년도 1월하고 2월 중에 그 경기도 사업 지침이나 아니면 그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받게 되는데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시기가 내년에 열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공고를 하고 바로 그때부터 사업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 번째 칸에 있는 사업 접수가 2월하고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시기를 더 앞당겨서 1월부터 저희들이 사업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사업 접수한, 읍면에서 접수한 내용을 다시 맨 처음에 있는 마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자격 심사를 다시 확인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출장소나 읍면에 계신 마을위원회 분들이 자격을 확인해 주면 저희들이 읍면위원회, 그 다음에 시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5월경에는 저희들이 대상자 전체를 확정한 다음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면 다음.
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일본에 신청 안내해서 저희 매년 신청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접수 통해서 자격 확인하고 내용 조사하고 한 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해가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6월에 한번 지급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들이 농민 입장에서 만약에 분기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화성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언론분들께서 많이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대축장 정부사입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에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통화를 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수한 고위험지가구 전수조사 실시에 관해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하여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해당 가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위험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 자체 차원에서 TF팀을 발족하여 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고 시청 복지정책과 및 복지사업과와 동부 동탄출장소 등 관계 부서가 지원단이 되며 28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을 실무 지원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굴 대상으로 분류하고 한 번 이상 대상자를 찾아 나섰으나 이사, 연락 두절 등 사유로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비대상자로 등록된 가구 1176건과 6개월 이상 각종 공과금을 체납한 가구 중 건강보험료 7,784건, 전기료 164건, 공급건을 특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이관하여 찾아가는 복지팀을 추측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남읍, 동담읍, 남양읍, 진안동과 같이 대상자가 많은 상위 4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복지국 내 7명의 인력을 차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민관 협력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전문과 주변 전문을 통해 위기 가구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들의 생활 실태를 사실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면 불행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으므로 우리 행정은 좀 더 세심하게 위기 가구에 접근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처럼 세모녀는 주민등록은 화성시에 두고 실제 거주는 수원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 실패와 남편과 장남의 사망으로 가족 해체 과정을 겪으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질병까지 겹치는 치매하게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에 구조 요청을 내밀지 못했고 행정도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았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서는 해당 가구에 건강보험료 체납을 의지신호로 부착하여 7월 19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바로 직전인 8월 3일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장기간 비거주와 연락 두절로 세모녀를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던 사실이 있기에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삼가 세 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행정적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냈던 그 사건 이후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을 설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정비된 시스템과 증원된 인력으로 위기 가구를 추적하였음에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주변인들 봐도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의 난맥상이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재점검해
생계 곤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대책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정부 방침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정명근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 가구를 한 집이라도 더 빨리 발굴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대상 가구에 대한 우편 발송을 시작으로 방문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유선 상담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기준 대상 가구 만 161건 중 88%인 8,98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유형은 대면 상담 1,502건, 유선 상담 1,776건, 해문 부재로 인하여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가 3,971건, 이번 사건처럼 피대상으로 분리된 사례가 1,7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698건으로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긴급지원 등 공적구조 신청 178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26건, 법적 영역에서 지원은 곤란하나 후원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가 494건이며 이 모든 수치는 조사가 진척될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론 방문에도 해문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안내문을 부착해도 응답이 없어 불투명 상태에 있는 3,971건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이번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의 발굴 수준에 있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을 방문해도 부재로 인하여 대상자를 만날 수 없고 거듭된 안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욕설, 체납 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진지한 상담을 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 당사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점, 태원유 사건처럼 소재 추적이 어려운 한계 등에서 업무 추진에 애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복지 담당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 밖에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2개월 이상 시점상의 차이를 두고 있어 체납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 다수 밝혀지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현행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번 세모녀 사건처럼 복지 담당자가 대상자를 계속 추적 발굴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나 경찰 간소화의 업무 공조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것이 일체성 행사가 아닌 언제나 실질적인 발굴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2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발굴 조사를 계획 단계부터 대상자 선정, 현지 조사, 상담과 지원, 사례 관리 이미지까지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동화적인 취약 시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보공단, 한전, 도시가스,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제공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은 물론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 회원의 발굴 사업에 대한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며 SNS 사회 관계망 활용, 1인 가구 및 주거 밀집 지역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는 주요 발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아이 양육 때문에 근로도 불가능해 생계위기에 처한 고립형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주민등록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후원물품 지원, 양육수당,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사례 관리와 정서적 지지 기반 확보를 통해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인간관계에 불신이 깊었던 1인 가구 위기 가구에게
꾸준한 안보 확인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주거지 마련과 긴급 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위험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 협의체 등 발굴 단위 다각화를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담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기본개혁 개요와 희망도시 시민참여단 운영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면 시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 내용을 부합하여 도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으로서는 한정된 기초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도시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5월서부터 착공을 해서 2024년 5월까지 약 24개월 동안 운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20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할수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후인 2040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경기도종합계획 등과 대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현황 및 분석을 특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단을 중간서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분급 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후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그 이후에는 2024년도 상반기에는 도의 승인을 요청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중에 한 가지인 화성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도시 시민참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서 100만 특례시 진입과 200만 메가시티로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성장과 맞물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미래상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희망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화성의 미래상 및 목표, 과제를 도출하고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희망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희망도시 시민참여단은 지역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약 100여 명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선발 규정은 각 읍면별 2, 3명씩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20여 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신청하고 시민참여단은 6개부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주택분야에서 일자리 및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경제분과에서 미래 먹거리인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은 역사문화 관광 분야에서 부족한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공원 분과에서 기타 교육환경 여성복지 분야는 교육복지 분과에서 다루게 되며 각 분야에 대해서 주어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회의는 총 6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4차까지는 주요 이슈 및 미래상 발굴 개설 방안을 도출하고 다섯 번째는 분과별 추진 체계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전문가와 자문단 통합 간담회를 회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러한 토의 결과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도시 참여단 운영계획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참여단의 일을 통하여 지역 발전의
창의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전문가 및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통하여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점, 체감형 계획,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시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시기본계 수립에 시민 참여자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성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